방송 찍기 전부터 유명했었다고요? 아, 그쵸. 사실 제가 이 호정메이트라는 프로그램 지금 MBC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간 것도 어떻게 보면 누나들 때문인 게 네모의 꿈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화이트. 주위를 둘러보면. 영석이요. 네. 근데 그 노래를 틀고 누나들이 네모의 꿈 놀이하자 하면서 방에 저를 끌고 가요. 끌고. 소리를 맥시멈으로 키워놓으면 거기서 나오는 소리가 밖으로 안 새잖아요. 제가 누나가 둘이니까 큰 누나는 이렇게 팔을 결박을 하고 큰 누나는 다리를 이렇게 결박을 하고 저 이렇게 때려서 그냥 왜 말이 안 들어? 그러니까 제가 막 까불고 이러거나 이러면 그냥 항상 저를 그걸로 때렸어요. 기상천외하네. 진실의 방이었어. 진실의 방이었어 나한테. 네모의 꿈이. 그래서 몇 살 차예요? 7살, 5살. 너무 어리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성인이 되고는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라디오를 진행하는데 갑자기 따라다단 따다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설마 오줌 쌌어? 세상에 이걸 공개한 적이 없고 나도 입고 있었는데 갑자기 따라다다 따다 근데 갑자기 소름이 착 도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그때 돌아온 거야. 그때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뭐 네모 라이팅이다 뭐. 가사도 작용도 막 주위를 둘러보면 온통 네모난 것들 뿐인데 아니야 나 주먹박이었어. 주위를 둘러보면 다 주먹이야. 다 주먹 그냥. 네모라고. 근데 이제 누나들은 이제 또 컸으니까 기억하지. 그리고 큰 누나가 교수가 됐거든요 이번에. 좀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교수님이 이렇게 결박했구나. 근데 작은 누나는 인정했어요. 맞아 내가 널 좀 팼지. 큰하게 인정했는데. 큰 누나는 끝까지 그러니까 가해자는 원래 몰라요. 우리 끝까지 잡아떼는 겁니까? 그래서 호정메이트에 또 출연을 하고 그렇게 됐죠. 근데 과거에 네모라이팅을 직접 목격한 유명인도 있다고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온 장겨울 선생님이 있어요. 신현빈 씨 배우. 네. 배우 신현빈 씨가 저희 작은 누나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거든요. 그래서 현빈 누나 사실 집에 오면은 저 많은 거를 다 봤죠. 그래서 이게 제가 혼자 항상 이야기를 하면 이거를 증언을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목격자가 없어. 근데 현빈이 누나가 그 드라마 홍보 때문에 문명특급이란 프로그램을 나왔을 때 봤다고 이야기를 해준 거야. 목격했다. 그래서 제 말이 그래도 이제 결백하다는 걸 좀 증명이 됐죠. 그때 그 맞을 때 그 신현빈 씨가 있었던 게 기억나요? 전 기억나죠. 왜냐면 현빈 누나는 되게 예뻤어요. 그리고 뭔가 말수도 좀 적고 되게 분해 나는 거였어. 저 맞으면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었어. 그것도 무서워. 방조제인데. 방조제야. 알리지 않고? 현빈 누나는 하지 마. 그냥 이렇게 항상 해줬던 누나고. 고맙네. 근데 한 20살 때 제가 이제 술을 많이 먹고 아침에 이렇게 물 마시러 이렇게 정수기로 가고 있는데 거실에서 좀 뭔가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나 하고 봤는데 현빈이 누나가 있는 거야. 아침에? 네, 근데 나는 난 만취했거든. 그래서 속옷만 입고 나갔는데 누나가 있으니까 나 너무 수치스러운 거야 그게. 방에 들어와서 진짜 막 한 두 시간 못 나왔어요 그 누나가 나갈 때까지. 수치스러웠어.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이야기를 누나랑 했는데 누나는 기억을 아예 못 해. 기억 안 나지. 나는 아직도 누나 보면 민망해. 기억했으면 바란 거 같은데. 그렇게 큰 임팩트가 없어. 임팩트가 없어. 전혀. 그냥 초등학생이 물 마시러 나온 거. 딘딘 씨가 지금 작은 누나 있죠? 그리고 매형도 나오죠. 그리고 이제 조카도 나와요, 돌쟁이? 네. 다 그렇었어. 집안 그 식구들이 그런 걸 좀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진짜 사나이 입대할 때 아빠가 좀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아빠가 해병대니까. 그때는 제가 잘 돼야 되는 입장이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도와주고 싶어서 한 거죠. 호정메이트가 원래 전 MC였는데 이경규 선배님이 친동생을 방송에서 공개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그렇지. 근데 작은 누나는 이탈리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누나는 정말 방송하기 싫은데 네가 입장이 난처하니 나가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경규 선배님이 다다음 주에 사돈! 사돈이 나와요! 굉장한 소식이에요. 사돈이 나와! 내가 그럼 뭘로 가야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탈리아에 갔어, 누나! 한국날 만나러!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년밖에 안 된 내 조카를 또 깐 거예요, 거기서. 이번에 조카를 보러 이탈리아에 갔는데 아직 말을 못 하잖아요. 누나가 어쨌든 이탈리아에서 볼 게 없으니까 저 영상을 항상 보거든요. 그럼 화면을 보고 니콜로가 디디 하면서 이렇게 가요. 디디 하면서. 알아보고. 그런가? 하고 갔는데 다 디디. 조카님한테 디디.
왜요? 다 디디야. 그거를 디디가 하면 디디를 하면 누나가 너무 좋아하니까. 카메라 가면 디디. 더 연락 주세요. 니콜로도 풉니다. 아 근데 요즘 저기 있잖아요. 그 작은 누나가 조금 안쓰럽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원래 계획은 한국이 또 산후조리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아, 맞아. 한국에 와서 나으려고 그랬는데 그때 아예 봉쇄. 맞아 봉쇄. 그래서 누나가 이제 이탈리아에서 니콜로를 낳는데 누나는 남편이랑 영어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누나 이탈리아어를 못 하잖아요. 코로나여서 병원에 또 남편이 잠깐밖에 못 오고. 아 맞아 맞아. 그러네. 근데 또 거기서는 영어를 안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힘들다. 자기도 모르게 뭐 어떻게 해서 아이를 낳고 파스타를 줬대. 그래서 누나는 파스타를 먹고 이틀 있을 수 있는데 누나가 여기 못 있겠다 하고 하루 만에 나가서 있었는데 미역국 먹는 게 약간 우리 국룰이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미역을 보내줘가지고 중식을 시켜서 막 뜨거운 물에 이렇게 불려가지고 먹고 막 이랬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아, 조금 짠하기는 사실 그때 처음 좀 짠했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방송 끼고 제가 끓여줬습니다. 방송 끼고 누나 생일상 그리고 미역국이랑 예. 등갈비찜 해가지고 호정메이트 보시면은 여러분 좌충우돌 야 좌충우돌 하면서 해줬겠지 뭘 그래 방송을 하면서 가족하고 하면서 좋은 거는 죽어도 안 할 걸 방송 때문에 하는 게 있긴 해요. 맞아 맞아. 근데 그게 약간 나름의 추억이 쌓이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 어머니가 방송에 대한 야망이 대단하시다고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미우새를 지금 하고 계세요. 미우새 어머니로 활동을 하고 미우새 어머니로. 엄마의 꿈은 미우새였어요. 왜냐면 진짜로? 거기가 어머님들의 약간 진짜 원탑 프로그램. 그래, 그렇죠. 우리 엄마도 나가고 싶어 했어. 엄마들이 볼 때 거기 내부는 블랙핑크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첫 녹화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렇지. 처음 스튜디오로 맞아. 엄마를 혼자 보낸 거니까. 그렇지, 이해가 가. 촬영 끝나고 바로 엄마 스튜디오로 갔어. 근데 그날 게스트가 싸이 형님이에요. 얼마나 덧돌겠어, 엄마가. 그치. 대박 게스트네. 밖에서 이렇게 무슨 매니저님처럼 이렇게 제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왜요? 엄마가 무슨 막 신인 데뷔한 사람처럼 막 목숨 걸고 하는 거야. 아, 너무 진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이 방송 시스템 보니까 오디오가 너무 물리는 거야. 계속 물려. 그래서 첫 촬영이 딱 끝나자마자 내가 엄마를 끌고 대기실로 들어왔어. 엄마, 오디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물리면 방송에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 멘트가 끝나고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런 거를 좀 근데 그걸 하고 있다 거울을 봤는데 내가 이걸 엄마한테 왜 하냐? 근데 엄마는 또 진짜 이러고 들어. 선배님. 선배님. 그래서 아, 너무 재밌겠다. 하나 찍고 잠깐 쉬고 두 번 찍고 들어가잖아요. 이젠 엄마가 눈이 거의 매야. 찍고 들어가. 멘트 끝나는 것만 기다려. 아, 오디오 볼 때. 웃지를 않는 거야. 리액션이 없는 거야. 왜냐면 의식을 안 해서 막 계속 들어갈 준비만 하니까. 들어갈 근데 지금 그러니까. 얼마 전에 봤는데 좀 많이 자연스럽고 이제 약간 냄새가 나요. 그 프로의 냄새가. 여유 있어. 멘트가 안 조급해요. 자기 템포를 가져가더라고. 제가. 그때 저기 자식으로 써 있잖아요. 엄마가 또 이제 약간 또 목에 힘이 들어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때 조금. 아 전화가 안 되는 거야. 전화를 했는데 계속 통화 중이에요. 무슨 2시간 반, 3시간을. 너무 화가 나서 집을 찾아갔어. 어머. 아니 뭐 그래서 촬영이 힘들기는 하지. 아, 이런 이야기를. 2시간째 하는 거야. 눌러줘야 돼. 동네 아주머니랑. 아니 이번 주에 누가 나왔는지는 말을 못 하는데 그래도 엄청 스타지 또 막 이런데. 근데 이거는 사실 방송국의 비밀도 있잖아.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딱 얘기했죠. 이거 엄마 이야기 만약에 퍼지면 엄마 미소에 잘린다. 지금 아무랑도 소통 집에 아무랑도 소통 집에서 지금 검증 중이야 지금 교회에서 누가 권사님 오늘 이번 주 촬영 어땠어요? 방송으로 확인해 그래 누가 저기 방송으로 여기 왜 말이 보필해라 너무 힘들었나 너무 힘들었나 틴딘 씨도 그 어머니 얘기를 많이 했는데 틴딘 씨 어머니 방송 활동에 자극을 받은 분이 또 계시네요. 아빠가 삐치더라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엄마가 사실 뭐 그 전에는 뭐 게스트로 뭐 잠깐 저랑 같이 나오고 이랬는데 이제 엄마가 단독 스케줄을 갔다 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서운해하는 게 있는 거예요. 막 예전만큼 자기를 챙겨주지 않는다. 근데 사실 뭐 별것도 아니에요. 막 뭐 밥 먹고 아빠가 이렇게 해놓으면 엄마가 좀 원래는 치워주고 했는데 다음날까지 안 치워주고 그럼 아빠가 아프니까. 치우면 되잖아 사실. 근데 아빠는 이제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학생이 방송한다고 이걸 안 찍은 거지? 혼자. 방송한다고 이렇게 해봐, 이렇게.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도 안 하는 거야, 이거를. 엄마가. 그럼 막 아빠도 끝까지 안 하는 거야. 서로. 근데 엄마는 진짜 그게 아니라 왜 이거를 왜 드셨는데 안 치우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아빠는 계속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진짜 화가 나가지고 당신은 변했어 막 하면서 예전에는 막 이거 하면은 뭐 잘 먹었냐 막 이러더니 이제는 막 챙겨주지도 않고 내가 철이한테 얘기해가지고 당신 미우새 못 나가게 할 거야 막. 그 정도? 근데 엄마가 출연료가 나온 거야 처음으로. 그거 봐. 그래서 엄마가 평생 자기 돈을 벌어온 게 처음이니까 아빠한테 그걸 드렸대. 아빠가 지금 거의 수행 비서. 나 철이 집에 가서 화장품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럼. 정확해. 내가 지금 2시에 물리치료 일정 있는데 가시죠. 어디 있다가 와가지고 태우고 가고 막. 근데 확실히 이 금융치료. 그럼 이거를 일단 나중에 이제 여사님이라고 그러죠. 여사님. 운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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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온 가족을 다 예능에 공개하셨잖아요. 염려되는 점 없으세요? 아, 사실 이게 다른 데서 연락 오면 아, 죄송한데 안 돼요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거기는 되는데 왜 여기는 안 돼요? 이게 한 번 발을 들이면 못 빠져나와. 사실 여기까지 저도 어쨌든 데뷔한 지 9년 됐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 오는 게 사실 힘들었잖아요. 멘탈적으로도. 그렇죠. 처음 이 문화를 경험하면 처음 받아들이면 좀 힘든 것들이 많잖아요. 네. 뭐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맞아, 근데 맞아. 사실 저는 이제 안 보는데 엄마는 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맞아. 굳이 내가 되게 힘들게 이겨냈던 이 아픔을 왜 우리 엄마가 이 나이가 돼서 이거를 하고 싶어 하실까? 근데 또 본인이 하고 싶어 하니까 또. 근데 이제 저는 또 걱정인 게 가끔 이제 엄마가 말 실수를 만약에 하시거나 아빠가 조금 흥이 올라가지고 뭐 해병대 친구들하고 술 먹다가 만약에 조금 실수를 하면 우리 가족은 방송에 다 팔렸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어? 내가 손발 묶여가지고 진짜 사나이에서 바다 빠지고. 야. 다 했어, 사실 열심히 했어요. 니꼴로가 침뱉 뒀다가 가봐. 얼마나 억울해. 아니, 저거 한 살인데 그래도. 우리 아, 한 살이야? 성악도 보내버리게.